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낙상 예방이 되고 수명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운동입니다. 바로 발뒤꿈치 운동인데요. 제가 전에도 이 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발뒤꿈치 운동이 어디에 좋은 것인지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아주 간단하면서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뼈가 튼튼해지고 노년기 낙상을 예방하는 건데요. 발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내려놓는 체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우리 뼈에 뭔가 가벼운 충격이 느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충격으로 뼈를 자극하는 것은 뼈를 강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또 발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는데요. 이런 하체 근육의 강화는 노년기에 낙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뼈와 근육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 이 운동이 정말 좋은 두 번째 이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발뒤꿈치를 드는 운동만으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휴스턴대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포도당 음료를 섭취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켰는데요. 약 180분이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평균 혈당 수치는 처음과 비교해서 52%가 감소했고요. 인슐린 요구량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질량이 20에서 30kg으로 체질량 기준으로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을 땐 식후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식산화 대사에 기여하는 몫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중의 1%밖에 안 되는 종아리의 가자미 근육에 푸시업 운동을 해주면 탄수화물, 산화대사를 손쉽게 2배, 때로는 3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연구진의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간단한 운동이지만 아주 대단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 세 번째는요, 바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혈전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혈전 생성의 위험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혀졌는데요.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쏠리게 되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혈액이 고여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때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 근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고요.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까치발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 네 번째는 바로 기립성 저혈압을 막아주는 건데요. 빈혈도 아닌데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뒤꿈치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는데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펌핑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일어날 때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시다면 이 까치발 운동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까치발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 다섯 번째는 바로 하지정맥류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다리에 정맥이 늘어나서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역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리에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매우 흔한 질병인데요. 남성은 약 25%, 여성은 약 40%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까치발 운동을 시켰더니 약한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운동은 꾸준히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까치발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 다섯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벽이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섭니다. 두 번째는 발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리고 3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꿈치로 이동하면서 이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또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자세에서 손으로 엉덩이 근육을 한번 만져봐서 딱딱한 느낌이 들 만큼 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뒤꿈치를 쿵 하고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때 가벼운 충격이 하지의 뼈를 타고 골반과 척추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가벼운 충격이 조골세포를 자극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한 번 할 때 10번씩 3세트씩 해주시고요. 점점 늘려서 5세트까지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운동, 까치발 운동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운동 꾸준히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